하루 일과가 끝나고 고든 씨가 장작불을 피웁니다. 아웃백 들판에서 벌이는 캠프파이어인데요. 장작불에 고기 굽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호주산 청정 쇠고기를 아웃백에서 직접 구워 먹다니 그야말로 정통 아웃백 스테이크입니다. 식욕이 막 이만이 감돌아서 침이 고이고 있습니다. Really great, yeah. Beautiful. It's organic. Like a it's organic. Real marble, marble, yeah. It's organic. Ah, yeah, no yeah. chemicals, no pesticides, nothing. Clean, clean, clean. 보시면은 와 육즙이 살아가 뚝뚝 떨어집니다. 와 진짜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거 다른 조미나 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고기 자체를 소금에 살짝만 찍어 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어, really lovely. Why are you like this? No, why why do you like this? Happy. Yeah. We're not really? And this is why it's sad. Ah. And this is why it's happy. Ah. This is sad. Mm. This is happy. 어, 수염을 밑으로 하면 슬픈 거고 말아서 올리면 happy. Yeah. 아. How is it? 수염을 말아 올리며 온몸으로 맛을 표현하는 고든 씨. 아, 진짜. 과연 어떤 맛인지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와우.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아까 약간 소금 간만 해도 맛있겠다고 했는데 실례하겠습니다.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우와. 수염이 없지만 있었으면 저도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올렸을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날씨 너무 좋고요. 강아지에게도 아웃백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최고의 음식인 것 같죠? 진짜 가늘하지 않아도 맛있어요. 아, 이 맛이죠? 척박하고 거친 땅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었는데요. 64 years learning about how to live here. So why go away now? I'm just starting to learn things, just starting to get smart. And I haven't got much longer to live. So I've got to stay here. 자연과 교감하는 삶이 있는 곳. 아웃백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요?